안녕하세요. 네, 의자가 오늘은 살짝 필요하니까 의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의자를 너무 옆에서 보셨을 때 의자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의자 끝에 앉아주실 거예요. 끝에 앉아주세요. 네, 좋아요. 자, 이번에도 엉덩이를 좌우로 들썩 들썩. 그렇죠. 등을 최대 세워주시고 목 길게 해주신 상태에서 내 척추를 가장 높이 끌어올린 상태를 찾아주시고 그대로 점점점점 높은 자세 찾아서 멈춰주실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 척추 위쪽을 한 번만 더 풀어줄 건데 머리 뒤에 깍지 한번 껴볼 거예요. 자, 팔꿈치가 아래 앞에서 모아서 바깥으로 쭉 열어서 하늘 보기. 자, 그때 쇄골뼈랑 하늘을 만나는 느낌으로 하늘로 턱을 쭉 뻗어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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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꿈치를 열어주세요, 밖으로. 그렇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시고. 자, 이번에는 등을 동그랗게 해서 머리를 아래로 숙여주세요. 후. 완전히 뒤쪽 늘어나게. 다시 제자리. 자, 이번에는 오른쪽 팔꿈치랑 옆구리를 하늘로 쭉 찔러주시고. 최대 멀리. 다시 제자리. 왼쪽도 옆구리랑 팔꿈치 하늘 쭉쭉쭉쭉쭉쭉. 제자리. 오케이. 자, 이번에는 팔 크게 열어서 제자리로 가져갈 거예요. 자, 이번에는 몸을 오른쪽 방향으로 트위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트위스트를 한 상태면은, 자, 의자가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지만 의자를 살짝 엉덩이 부분을 잡아서 내 몸을 열어주실 거예요. 네, 자, 그 상태에서 가슴을 열어서 하늘 보기 쭉내 몸을 열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등을 동그랗게 트위스트 상태로 말아 주실 거예요. 이것만 우리 한번 반복해 볼게요. 천천히. 자, 트위스트 만들어 주시고요. 자, 턱을 내밀면서 천천히 하늘 보기. 다시 제자리. 이번에는 등을 동그랗게 하면서 트위스트 상태로 등 동그랗게. 다시 제자리. 이번에 다시 한번 하늘 보기. 제자리. 이번에 등 동그랗게 숙이면서 등을 늘어나게 해주세요. 제자리. 오케이. 이제 완전히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숨 한번 크게 쉬었다가 내쉬기. 좋아요. 자, 이번에는 왼쪽으로 돌려주시고요. 자, 살짝 엉덩이 부분 잡아서 쭉내 몸을 트위스트 시켜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하늘 본다. 하늘 보기. 제자리. 그 상태에서 등을 동그랗게. 등 동그랗게. 다시 제자리. 한번더 하늘 보기, 어깨를 열면서 하늘 보기. 다시 제자리.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숙여서. 완전히 등과 허리 쭉 늘어나게. 제자리. 이번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 엉덩이 부분 조금 더 스트레치 할 건데,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앞바다리처럼 올려주실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숨 들여 마시고, 천천히 앞으로 가슴을 닿아볼 거예요. 천천히 힘을 툭 빼서 앞으로 천천히 숙이면서, 오른쪽 엉덩이 부분이 충분히 늘어나게. 충분히 머리 숙여주시고 목에 힘을 빼주세요. 그렇죠. 다시 천천히 일어나기. 아주 잘하셨어요. 한 번만 더. 살짝 이번에는
오른 다리가 안쪽으로 조금만 더 들어올게요. 네, 그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더 눌러주시고요. 자, 무릎을 눌러주시고 한 번 더 앞으로 가슴 닫기 천천히 해볼게요. 그렇죠. 엉덩이 부분 충분히 늘어나게 머리 툭 떨어뜨려 주시고 숨쉬기. 다시 천천히 일어나 주시고요. 아주 좋아요. 자, 다시 제자리로 살짝 열어 주시고, 자, 이번에 발목 조금 풀어 볼 건데 손으로 발을 잡아 주시고 오른손은 발목을 잡아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흔들흔들 발목을 털기. 좋아요. 자, 발목의 긴장을 풀어주시고, 자, 이 발가락 끝을 당기면서 발등 늘리기 서클을 그릴 거야. 위로, 앞으로 발바닥을 플렉스를 만들고 내려오기. 다시 한번 발등 포인 크게 천천히 늘려주세요. 발가락 완전히 플렉스로. 다시 한번 크게 최대한 내 발목을 풀어주시고 반대 방향 가볼게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더 천천히. 그렇죠. 자, 이제 두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을 꽉꽉 눌러주실 거예요. 발바닥 구석구석 발바닥을 깊숙하게 꽉꽉 눌러주셔서 풀어지게 해주시고 발가락도 꽉꽉 발등도 꽉꽉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최대한 부드럽게 풀어지게 해주실 거예요. 아주 좋아요. 자, 이번에는 종아리도 마사지. 주물주물. 좋아요. 부드러운 종아리가 되고 있어요. 자, 이번에 우리 반대쪽 할 차례예요. 오른발 살짝 내려놓아 주시고 이번에 왼쪽 다리를 끌어올려서 놓아 주실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허리 쭉 펴주시고 등 펴주시고 척추 높이 한 상태에서 아주 천천히 앞으로 천천히 가슴 닿아 볼게요. 힘을 툭 빼주시고요. 허벅지 충분히 늘어난 상태 느껴주시고 다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그렇죠. 자, 이번에 살짝 다리 살짝 들어서 정강이가 무릎 위에 얹어지게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자, 무릎 한번 쭉 눌러주시고 네, 무릎 왔다 갔다 풀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등 한 번 더 펴주시고 한 번 더 앞으로 내려갈게요. 허리 길게 펴서 앞으로 충분히 머리 힘 빼서 가슴 닫기.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천천히 숨 내쉬면서 올라오기. 아주 좋아요. 자, 이번에도 다시 무릎 위에 발목이 오게 다시 한번 편안하게 바꿔주시고 오른손은 앞꿈치 그리고 왼손은 발목을 잡아주실 거예요. 자, 털기. 부드럽게 털털털털 발목을 털어주세요. 좋아요. 자, 그 상태로 발등을 크게 당기면서 천천히 원으로 발목 크게 돌려주실 거예요. 천천히. 최대한 크게. 반대 방향 크게. 더 크게. 아주 좋아요. 자, 이제 두 손으로 발바닥을 꾹꾹 눌러주시면서 풀어주실 거예요. 뒤꿈치도 그리고 발 앞꿈치도 발가락도 충분히 풀어주세요. 발등도. 네. 자,
그리고 이제 종아리 쪽으로 점점 와서 종아리도 주물주물 부드러워지게 해주실 거예요. 아주 좋아요. 자, 이제 내려놔 주시고, 자, 이제 오른쪽 무릎을 깍지 껴서 잡아 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다리를 들어서 내 몸 가슴 쪽으로 쭉 한번 당겨 볼게요. 다시 힘 빼고 한번 다시 쭉 끌어올리고 등 펴면서 당기기. 다시 내쉬고 후. 두 번 더 끌어당기기. 꽉 등 펴면서 내려놓고 마지막 쭉 당기기. 그렇죠. 천천히 내려놓아 주시고 숨 한 번 후 쉬어주시고 깍지 껴서 왼쪽 가볼게요. 왼쪽 무릎 등 펴면서 끌어당기기. 쭉 등 끌어올리고 다시 힘 빼기. 한번 다시 쭉 끌어올리기. 다시 힘 빼기. 두 번 더 쭉 가슴으로 끌어당겨 주시고 다시 내쉬고 마지막 쭉. 그렇죠. 아주 좋아요. 천천히 내려놔 주시고, 자, 이제 발가락 운동 가볼 거예요. 자, 발을 이제 저를 자세히 보실 건데, 자, 발로 주먹을 쥐어 볼 거예요. 주먹쥐기. 자, 발가락을 꽉 쥐었다가 다시 펴기. 다시 발가락 주먹쥐기. 선생님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만 클로즈업 해주세요. 네, 펴기. 다시 오른발이에요. 오른발 주먹쥐기. 발가락을 꽉 움켜주세요. 다시 펴기. 그렇죠. 두 번 더 발가락 꽉 움켜쥐기. 앤 발가락 펴기. 아주 잘하셨어요. 내려놓으시고 이번에는 왼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왼발 발목을 딱 꺾어서 힘 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발가락 구부리기. 다시 펴기. 주먹 쥐기. 펴기. 다시 주먹을 꽉 만들어주세요. 주먹 펴기. 다시 주먹쥐기 펴기. 아주 잘하셨어요. 다시 내려놓아 주시고, 자, 이번에는 우리 배 힘을 한 번만 더 길러볼 건데, 자,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된 상태로 살짝만 뒤로 기대해 주실 거예요. 똑바로가 아니라 살짝 엉덩이 쪽으로 손을 짚어서 기대해 주실 거예요. 방금 우리 했던 발가락 사용을 하면서 무릎으로 킥 다시 내리고 다시 킥 무릎을 들어서 배 힘으로 쭉 올라오기 해볼 거예요. 8개 먼저 해볼게요. 준비. 자, 등 쭉 펴주시고 발바닥에 힘 딱 주실 거예요. 네. 등 쭉, 꼬리뼈가 특히 가라앉으면 안 되고 꼬리뼈를 완전히 세워서 등 펴주실 거예요. 아주 좋아요. 자, 준비. 음악 맞춰서 오른발 무릎 하나 내리고 줄 내리고 배 힘 쭉 끌어올리고 네 개, 네 개 더 갈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왼쪽 다리 하나 배 힘 둘 앤 셋 앤 넷 다섯 배 힘 주셔야지 돼요. 앤 여섯 일곱 여덟. 아주 잘하셨어요. 네, 괜찮으신가요? 자, 이제 우리 일어나서 할 차례인데 의자를 이렇게 등이 카메라에 가깝게 만들어 볼 거예요. 등받이가 보이고 있어요. 등받이. 네. 자, 그리고 제가 옆으로 돌아서 보여드릴 건데,
자, 옆으로 돌았을 때 카메라랑 가까운 발이 있고요. 의자랑 가까운 발이 있어요. 카메라랑 가까운 발 앞으로 나오고 의자랑 가까운 발은 뒤로 갔어요. 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앞에 다리를 구부릴 거예요. 네, 괜찮으신가요? 자, 앞에 다리만 구부리고 뒤에 다리는 쭉 폈어요. 자, 그 상태로 옆구리를 쭉 길게 뻗으면서 저가 뭘 하는지 한 번만 볼게요. 자, 그대로 등을 펴서 앞으로 가슴 닫기 할 거예요. 쭉 가슴 닫기. 머리까지 힘을 툭 뺐다가 다시 천천히 올라오고요. 그대로 얼굴은 카메라를 보면서 살짝 뒤로 가볼 거예요. 다시 제자리. 요거를 한번 해볼 거고요. 여러 번 반복해 볼게요. 천천히 움직이셔야지 돼요. 자, 준비해 주시고요. 숨 들여 마시고 앞으로 멀리 숙여서 가슴이 허벅지 천천히 터치할 수 있게 쭉 가보세요. 다시 천천히 올라오기. 그렇죠. 그 상태로 그대로 뒤로 천천히 쭉 뻗어서. 그때 저를 보셔야 돼요. 카메라를 봐주세요. 그렇죠. 다시 제자리. 오케이. 한 번 더 반복해 볼게요. 제가 봐드릴게요. 자, 앞으로 천천히 숙인다. 쭉 앞으로. 봉선님 다리를 조금 더 구부리세요. 앞에 다리. 그렇죠. 좋아요. 다시 천천히 올라와 주시고. 좋아요. 그대로 카메라를 거울로, 얼굴이 옆으로 보셔야지 돼요. 코가 저를 보고 있어요. 자, 그 상태로 천천히 뒤로 간다. 아주 잘하셨어요. 점점 뒤로. 그렇죠. 다시 제자리. 아주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 반대쪽으로 돌아볼게요. 네. 자, 아까 내밀었던 다리랑 반대발이 앞으로 와야겠죠? 자, 앞에 다리는 많이 구부려 주시고 그대로 상체를 길게 뻗어서 앞으로 천천히 숙이면서 허벅지가 버티는 힘을 기를 거예요. 쭉 가슴 닫기. 다시 천천히 일어나 주시고 코가 옆을 보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대로 뒤로. 다시 제자리로 세워주시고. 아주 잘하셨어요. 두 번 반복. 앞으로 천천히 가볼 거예요. 더. 완전히 엉덩이 힘주면서. 그렇죠. 더 많이 숙여도 돼요. 천천히 일어나주시고. 그렇죠. 옆에 저를 보시고 카메라 코 보시고. 그렇죠. 팔꿈치를 보면서 내려가기. 그렇죠. 다시 제자리. 한 번 더 갈게요. 앞으로 쭉 멀리. 그렇죠. 다시 천천히 제자리. 그렇죠. 아주 잘하셨어요. 뒤로. 네. 아주 좋아요. 네. 자, 이번에는 자, 의자를 제가 조금 이렇게 가져왔어요. 앞으로. 자, 아까랑 똑같은 상태로 다리 한쪽 다리는 앞으로 구부리고요. 한쪽 다리는 뒤에 뻗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대로 뒤에 다리를 뾰족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다리 쭉 뾰족. 발가락이 여기서 뒤에를 쭉 뾰족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엉덩이와 등 근육 운동을 갈 건데요. 그대로 천천히 쭉 들어볼 거예요. 쭉. 그렇죠. 다시 천천히 내리기. 계속 반복할 거예요. 쭉 다리를 펴서 내 몸을 숙이듯이 쭉 뻗어주시고 다시 내려놓기. 다섯 번만 반복. 쭉 멀리 뻗어보세요. 그렇죠. 다시 제자리. 엉덩이와 등의 힘을 사용하면서 세 번 더 쭉 갈게요. 네, 좋아요. 다시 제자리. 두 번 더 쭉 뻗어서 멀리. 그렇죠. 다시 제자리.
마지막 한 번만 더 쭉 뻗어서. 자, 이제 다시 한번 반대발을 할 차례예요. 자, 반대발 다시 준비해 주시고, 자, 발가락 끝까지 힘을 주시면 아주 좋아요. 자, 천천히 들어볼게요. 쭉. 그렇죠. 다시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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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좋아요. 다시 천천히 쭉 들어서 등의 힘 다시 천천히 내려놓으시고 세 번 더 쭉. 그렇죠. 다시 제자리. 두 번만 더 쭉. 아랫다리로 버티는 힘과 들어주는 힘. 아주 좋아요. 마지막 한 번 더 갈까요? 쭉 뻗어서. 오, 너무 잘하셨어요. 다시 제자리. 자, 이번에 등 한 번 늘려줄 건데, 자, 너무 이게 의자가 좀 가벼우신 분들 좀 조심하시고요. 살짝 멀리 가서 등을 쭉 뻗어서 날개뼈를 눌러주시고요. 쭉 내 등이 쫙 펴지게. 숨 쉬면서 5초만 있을게요. 쭉 눌러서 후 숨 들여 마시고 다시 내쉬기. 다시 들이마시기. 다시 내쉬기. 그렇죠. 천천히 등 동그랗게 해서 제자리로 세워 주실 거예요. 좋아요. 자, 그리고 의자랑 이제 마지막으로 할 동작은 발 까치발 연습이에요. 자, 여기서 구부리기 할 거고요. 자, 구부리실 때는 살짝 엉덩이가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고 엉덩이 살짝 들어올리는 느낌으로 골반이 높이 해주신 상태에서 엉덩이 안쪽이랑 허벅지 안쪽을 붙인다는 생각으로 꽉 힘을 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발등을 밀어 볼 거예요. 쭉 밀어보세요. and 내리기. 그렇죠. 조금 어려워요. 자, 무릎이 중간에 펴지지 않고 구부린 상태가 유지되셔야지 돼요. 그 상태에서 발등 밀어보기. 그렇죠. 다시 내려놓기. 두 번만 더 발등 밀기. 다시 내리기. 발목의 힘을 쭉 사용해서 쭉 밀기. 내려놓기. 아주 잘하셨어요. 자, 이제 오른발 뒤로 가서. 자, 이 상태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발등을 밀어보세요. 두 무릎도 구부렸고 두 발도 다 밀어보세요. 다시 내려놓고 두 발을 동시에 다 밀어주시는 거예요. 쭉. 그렇죠. 다시 내려놓고 두 개만 더 쭉. 네. 다시 내려놓기. 마지막 발등. 오, 너무 좋아요. 다시 내려놓으시고 반대발 바꿀게요. 오른발 앞에 왼발 뒤에. 자,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 두 발 다 같이 밀어서 발등 밀기. 그렇죠. 다시 내려놓기. 다시 한번 밀기. 좋아요. 내리기. 마지막 쭉. 오, 너무 좋아요. 오, 이제 다 됐어요. 자, 이제 의자를 조금 멀리 치워주시고. 자, 이제 서서 발레 동작 조금만 더 배울 거예요. 자, 괜찮으신가요? 자, 오른발이 앞으로 뒤꿈치끼리 겹치는 발 자세를 만들었어요. 요거는 발레에서 3번 발 자세예요. 자, 요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발을 찌르기 연습해 볼 거예요. 자, 자세히 보세요. 처음에 앞에 발 찌르기. 다시 들어오기. 그 다음에는 구부리기, 펴기. 요거를 4개 할 거예요. 찌르기, 들어오기, 구부리기. 이렇게 해볼게요. 자, 선생님 음악을 5번 음악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조금 기다릴게요. 자, 제가 한번 다시 옆에도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 건데 옆으로 쭉 찔렀다가 다시 들어오고 구부리기 요것도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 자, 앞으로 찌르기. 키 커지면서 찌르기. 발가락 쭉 펴고 다시 들어오고. 자, 등 세우면서 구부리기. 쭉 올라오기. 자, 이번에 두 배 빠르게 찌르고 들어오고 구부리기. 한 번 더 찌르기. 쭉 들어오기. 구부리기. 자, 이번에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천천히 옆으로 찌르기. 발가락 쭉 펴고 다시 들어오기. 아주 좋아요. 엉덩이 힘 주면서 구부리기. 발바닥 눌러서 올라오기. 자, 이번 조금 빠르게 찌르고 들어오고 구부리기. 무릎 펴기. 찌르기. 들어오기. 구부리기. 아주 잘하셨어요. 왼발 준비. 왼발 앞으로 찌르기. 다시 들어오기. 좋아요. 구부리기. 무릎 펴기. 두 번은 조금 빠르게 찌르기. 들어오기. 구부리기. 좋아요. 한 번 더 찌르기. 들어오기. 구부리기. 옆으로 마찬가지예요. 옆으로 찌르기. 보여주세요. 예쁘게. 그렇죠. 들어오고. 한 번 더 구부리기. 좋아요. 올라오기. 다시 한번 찌르기. 찌르기. 들어오기. 구부리기. 한 번만 더 찌르기. 들어오기. 구부리기. 오, 너무 잘하셨어요. 오케이. 자, 이제는 우리가 좀 움직일 거거든요. 자, 움직일 건데 어떤 거를 해볼 거냐면, 자, 오른발 짚고 뒤로 짚고. 그렇죠. 에, 구부리기. 다시 왼발 짚기. 오른발 뒤로 찔러주시고 구부리기. 요거를 반복을 해볼 거예요. 자,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오른쪽으로 이동, 뒤로 넣고 구부리기. 그렇죠. 다시 왼발 짚고 오른발 뒤에 놓고 구부리기. 좋아요. 다시 오른발 뒤로 놓고 구부리기. 아주 좋아요. 다시 스텝 포인트 구부리기. 다시 스텝 포인트 구부리기. 자, 이제 팔이 생겨요. 팔 부위 스텝 포인트 팔꿈치 구부리기. 다시 올라오기. 다시 스텝 뒤에 포인트 팔꿈치 구부리기. 펴기. 다시 스텝 포인트 팔꿈치 구부리기. 다시 스텝 포인트 팔꿈치 구부리기. 자, 이제 조금 어려워져요. 스텝 포인트 왼손 위로. 그렇죠. 구부리기. 내려온다. 그렇죠. 다시 한번 오른발 짚고 왼발 뒤로 오른손 위로 쭉 들어올리기. 구부리기. 그렇죠. 요거는 발레에서 인사할 때 하는 동작이에요. 우리 한 번 더 여러 번 반복해 볼게요. 선생님, 6번 음악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 다시 해볼게요. 우리 같이. 자, 왼발부터 출발할 거예요. 왼발 짚고 왼발 오른발 왼손 위로 쭉 들고 구부리기. 팔 내려오고 무릎 구부리고. 아주 잘하셨어요. 다시 오른쪽 하나 둘 오른손 위로 쭉 들어올리고 구부리면서 머리 살짝 숙여서 인사.
그렇죠. 자, 이번에는 왼쪽 뒤에 발 찍고 두 손 위로 들어 올릴게요. 두 손 위로 열어서 인사. 그렇죠. 아주 잘하셨어요. 다시 오른발, 왼발, 두 손 위로 쭉 들어서 앤 구부리기. 그렇죠. 한 번 더 왼쪽부터 출발. 왼발 짚고 오른발 짚고 두 손 위로 쭉 들어 올리고 인사. 아주 좋아요. 다시 오른발 짚고 왼발 짚고 두 손 쭉 들어 올리고 앤 구부리면서 인사. 아주 잘하셨어요. 좋아요. 자, 이제 구르기 갈 거예요. 자, 오른발을 쿵 손어리. 다시 왼발 쿵. 다시 오른발 쿵. 그렇죠. 무릎을 길게 힘있게 쭉. 발바닥을 힘있게 쳐주세요. 다시 한번 오른발 쭉. 그렇죠. 왼발 쭉. 그렇죠. 오른발 쭉. 좋아요. 왼발 쭉. 좋아요. 자, 이제는 빨리 쭉쭉쭉쭉쭉쭉 쳐볼 거예요. 다다다다다 빨리. 아주 잘하셨어요. 자, 진동하는 느낌으로 구르기. 자, 그러면서 천천히 오른쪽으로 몸을 돌아갈 거예요. 자, 그 대신에 돌아갈 때 머리를 앞에를 계속 볼 거예요. 카메라를 계속 봐주시고 다시 제자리. 다시 왼쪽으로 돌아갈 때 머리 카메라 봐주시고 다시 제자리. 의장님 여기를 봐주셔야 돼요. 다시 앞으로도 오른쪽으로 간다. 고개 옆에 봐주시고 다시 제자리. 다시 구르기. 왼쪽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제자리. 오른쪽. 그렇죠. 자, 이번에는 옆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때 살짝 머리를 뒤로 휘어질 거예요. 쭉 제자리. 그렇죠. 다시 구르기. 반대쪽으로 넘어가 주시고 자, 뒤로 쭉 넘어가게. 다시 제자리. 마지막 옆에 봐주시고 뒤로 쭉 넘어가게. 제자리. 왼쪽 뒤로 쭉 넘어가기. 그렇죠. 좋아요. 아주 잘하셨어요. 자, 수업은 이렇게 여기까지 갈 건데요. 자, 다음 주에도 또 2시에 저를 만날 수 있으니까 발레 스트레칭 오늘 재미있으셨나요? 괜찮으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2시에 너무 늦지 않게 준비해서 와주시면 저랑 같이 또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